우리 대한민국이 고목나무 한 그루의 뿌리입니다. 뿌리에 영양분이 많을 것 같아요. 나무 가지에 많을 것 같아요. 삼천리 금수강산이에요. 여기 뿌리에는 영양분 투성이에요.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건 건들지 않아야 돼요. 왜? 있는 자체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파내버리면 그 에너지가 약해져요.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질량 큰 일을 해야 되고 질량 큰 일을 할 때 질량 큰 에너지를 찾는 거예요. 이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 밑에 어마어마한 질량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건드려도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시작밖에 안 돼요. 더 질량 큰 에너지를 지금 찾으려고 가는 게 달에 가는 거예요. 더 질량 큰 에너지를 찾아요. 아, 달? 요만 해도 몇 천조 가는 그런 에너지, 뭔가 그 물건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요만 해도. 제 생각에는 좀 있으면 네, 네, 네.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네. 달 탐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거기다 예산을 얼마를 막 쏟아붓고 어쩌고저쩌고 갑자기 이런 발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울산 앞바다 대왕 술고래 작전. 네. 이게 지금 정말 엄청나게 시끄럽고 예, 전 세계적으로 망신스럽고 네. 이런 상황에서 좀 이상한 걸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예, 굉장히 이상한 걸 감지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최초의 이 윤석열이가 나와가지고서 이제 한번 파보겠다 산후고 뗀다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누가 이야기를 했냐면 천공이 네. 천공이 먼저 산유국 뭐 우리 땅 파면 뭐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막 이런 걸 했는데 이렇게 말한 천공이 최근에 자기 정법 이 강연에서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약간 빤스런을 하는 듯한 느낌에 예. 뺀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파면 막 광물질 나온다고 막 그러더니 그런데 이제 근데 이거를 파는 게 사실은 안 좋아. 건드리지 그래? 않는 게 좋아.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이상한데, 약간 불안한데. 예. 그러니까는 주가라든가 이런 게 확 떴다가 또 이제 네. 재미 볼 사람 다 재미 보고 빠지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상 이게 정말 그 석유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주가뿐만이 예. 아니라. 네. 전 세계에서도 막 이제 어떤 이런 투자라든가 이런 게 막 유동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언론에서만 떠들었지 해외 언론에서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이번에 이 사태에 대해서. 오히려 이런 판단을 한 거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지들끼리 재미 보고 네. 이거를 빠져나갈 구멍을 천공이 먼저 딱 뭔가 이걸 던지지 않나라는 의심이 드는데 뭐라 그런가 예, 관련 영상 첫 번째 영상 보여주십시오. 네. 우리 대한민국이 고목나무 한 그루의 뿌리입니다. 뿌리에 영양분이 많을 것 같아요. 나무 가지에 많을 것 같아요. 삼천리 금수강산이에요. 여기 뿌리에는 영양분 투성이에요. 지하 자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이거는 건들지 않아야 돼요. 왜? 그냥 있는 자체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를 파내버리면 그 에너지가 약해져요. 우리가 잘 살면 잘 살수록 더 질량 큰 일을 해야 되고 질량 큰 일을 할 때 질량 큰 에너지를 찾는 거예요. 이 한반도 삼천리 금수강산 밑에 어마어마한 질량의 에너지들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안 건드려도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건 시작밖에 안 돼요, 앞으로. 더 질량 큰 에너지를 지금 찾으려고 가는 게 달에 가는 거예요. 더 질량 큰 에너지를 찾아. 아, 달? 요만 해도 몇 천조 가는 그런 에너지, 뭔가 그 물건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요만 해도. 야, 자, 이제 우리 과학기술을 이제 투자하는 거야, 이제. 자, 이게 지금, 자, 저는 단연간, 천공에 대한 취재를 하면서 영상을 많이 봤기 때문에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는 여기는 건드리는 게 안 좋아. 그러니까는 이 지구의 천공의 말에 의하면은 지구의 이 뿌리에 해당하는 게 한반도다. 그래서 여기를 건들면은 전 지구가 이제 병이 든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자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자, 그러면 어디를 봐야 되느냐?
잘해가야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요만한 거 하나에 어마어마한 뭐몇 수십억 배의 에너지가 거기 있다 이거야. 그러면 좀 있으면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제 생각에는 좀 있으면 윤석열 정부가 갑자기 어느 날 달 탐사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뭐 거기다 예산을 얼마를 뭐 쏟아붓고 어쩌고저쩌고 갑자기 이런 발표할 수도 있어요 지금. 예, 그렇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그런 발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건 100% 1000% 천공이 하라는 대로 시켜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 굉장히 저는 지금 수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확실하게 이 빤스런을 하면서 발을 빼려고 한다라는 증거가 있는 또 영상이 있습니다. 그런 또 그런 말을 또 했어요. 자, 두 번째 영상 보여주십시오. 만일에 석유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 많이 나오면 돈이 엄청나게 벌리요? 안 벌리? 그럼 되게 벌리면 대한민국 사람 다 놀고 먹고 살면 되겠네. 아무것도 일 안 하고 먹고 살아도 되잖아요. 그래 되면 어떻게 될까? 사람들이 멍텅구리가 돼요. 야, 국제적으로 그런 나라 몇 군데를 지금 보여줬을 텐데 교육 무상, 먹는 거 무상, 뭐 어디 필요하니까 뭐 천만 원씩, 이천만 원씩 정부가 1인당 주고 뭐 이러니까 이 사람들 잘 된 것 같아요? 바보 멍청이가 돼가지고 나라도 안 지키고 그러다가 나라 뺏기고 지금 저쪽에 저 아랍에 그 석유 나와가지고 저거가 뭘 손해보고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뭐 그런 거 하나도 안 캐갖고 안 주는 바람에 얼마나 국민들이 질량이 똑똑해지고 확장성을 일으키고 인간이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그걸 지금 모릅니다. 이게 어떤 자산인지. 아니 저 사람 대한민국에서 1년을 쭉 늘어놓으면 좀 많이 무식한 편에 들어간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굉장히 무식한 거죠. 그러면서 지금 하는 말. 지가 무슨? 네 들어보십시오. 아 석유가 나오면. 네. 돈이 많아지면 사람들이 멍텅구리가 된다 이거예요. 일도 안 하고 나라가 돈이 많으면 그러면서 중동 국가를 예를 들지 않습니까? 중동 비하 발언이라고 또 이제 또 난리가 났는데 중동 사람들이 멍청하지 않죠. 절대로 그런 건 아니 아니고. 중국이 아니라 중동. 네, 그러니까 중동 쪽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석유가 자원이 많이 나와서 무슨 노동하지 않아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런 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말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똑똑하고 부지런한 사람들인데 석유가 나오면 또 멍텅구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첫 번째 영상을 돌아가서 그러니까는 이걸 건들면 안 돼. 그냥 놔둬야 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천공이 처음에 석유가 있으니까 어마어마한 양이 있다. 파면 나온다라고 해가지고선 파겠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네. 예. 근데 천공이 이 얘기를 했어. 그러면 조만간에,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윤석열 정부에서 아, 이거 뭐 중단하겠다. 내지는 이걸 중단하고 앞으로 우주 개발에 힘을 쓰겠다. 달에 가서 새로운 에너지를 뭐 만들어 오겠다. 이런 발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둘 다 하겠죠. 네. 지금 석유 관련돼 갖고 이미 뭐 기획도 다 세워놓은 것 같고 그건 그대로 해놓고 일만 벌려놓고 마무리 안 되고 그냥 냅두고 거기서 빼먹을 사람들은 계속 빼먹으라고 냅두고 다시 한번 과학기술 뭐 이제 우주 탐사에 관한 뭐 이런 이슈를 만들면서 그것도 주가 올리겠지.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그 윤석열 정부가 무슨 일을 벌일 때는 그 전에 천공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라는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딱 두 가지만 얘기할게요. 네네. 일단 우리나라 지하에 그런 에너지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를 빼가면 안 된다. 그 뿌리로 가는 이파리로 가는 영양분들이 다 없어진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우디아라비아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라든지 뭐 무수히 지금 빼내고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그렇죠. 예. 그 국군이 완전히 기울어야 돼 그러면 그 나라들은. 예. 근데 아직까지도 멍청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리에 있는 나라고요. 지리학적으로 가장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사업을 지구의 에너지 사업의 근간이 되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국력 그 이제 지구 우리 전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국력, 위상 이런 것도 엄청납니다. 아직까지. 예. 그게 바로
밑에 있는 에너지를 뽑아내고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 이제 에너지 전환을 이뤄서 이제 화학, 석유 에너지 그리고 석탄 에너지 쓰지 않아야겠지만 아, 지금까지는 아직도 훌륭한 그 또 재생 에너지 개발을 그 나라에서 또 하고 있어요. 자기네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렇죠. 예. 그런 정도로 세계에서 입김 좀 내보는 나라인데 그 나라들 비하하는 말을 했고 네. 거기다가 달? 달 미국이 달나라 갔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예. 달 왜 더 이상 안 갈까요? 거기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저기 이제 음모론들이 있긴 한데 네. 달 한번 가고 나면은 국력이 휘청거릴 정도로 거기다가 돈을 많이 쏟아부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엄청난 돈이 또 들죠. 예. 예. 그리고 사람이 실제 생명체가 우주에 한번 나갔다 오면은 굉장히 그 크게 약해진대요. 우주 방사선에 노출돼서 사람이 한번 갔다 오기 굉장히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쇠약해진다. 네. 그리고 달에 있는 광물을 캐내려 그러면은 말하자면 거기서도 탄광 작업이 탄광이 만들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시추 작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그걸 어떻게 해? 그 에너지를 어떻게 갖고 와? 달에 있는 에너지를 어떻게 갖고 와?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말한 광물을 어떻게 갖고 와?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